이제 또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 세월호 사건을 위시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져서 이런 문제, 저런 근심, 그래서 이 인생의 깊은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 머리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랬습니다.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이 젊은 시절에 청춘이라고 쓰고 기쁨이라고 부른다. 청춘이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부른다. 아, 이래야 이게 정상적일 텐데, 얼마나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들면 청춘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이 다 나오겠느냐. 그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기사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스스로 세대를 향하여 가지고 이름 짓기를 사포 세대다. 자기들은 사포 세대래요. 뭘 포기하느냐 보니까 첫째로 연애를 포기하고, 둘째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셋째 결혼을 포기하고, 넷째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포라고 들었는데 이 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참이 땅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젊은 세대도 힘들지만 힘든 게이 젊은 세대뿐만 아닙니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나온 신문 머리 기사들 그 타이틀을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같이 우울한 이야기예요. 맨 먼저 나온 머리 기사를 보세요. 24년 전보다 후퇴한 중산층의 삶. 또 다른 머리 기사 중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가구당 가계 부채 2010년 4,618만 원에서 2013년 5,818만 원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구당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 기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런 머리 기사도 있었습니다. 벼랑 끝 샐러리맨 점점점 27,800여 명짐 쌌다. 뭘 말하는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참 가슴 아픈 기사들을 보면서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하나예요. 이 시대 가장들 어깨에 드리워진 그 무거운 짐.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장은 가장대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들대로 이 세대를 망라해 가지고 모두 다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참 힘든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참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발견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는 험한 이 시대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데요. 자,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저는 이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의 모습 속에서 참 귀한 점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지금 시므온이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살기가 너무 어렵고 위로가 필요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나도 힘들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나만 위로받는 차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리 조국 이스라엘 모두가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참 넓은 마음이 시므온에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이 시므온의 귀한 점이 뭐냐?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대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자기 조국의 현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 헤로당의 그 포악한 그 권력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신음하는 이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 정확한 대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 두 가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저 나만 잘 살겠다고, 그건 뭐 우리 애들만 취직되고 취직하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태도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도 힘들지만 더불어 함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이런 함께 더불어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신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든 그 떠오른 그 한 그림이 있었는데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 여호수아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취적으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난관을 헤쳐나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다 나눈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특새 마지막 날에 뭘 했냐 하니까 우리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가 이제 선창을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다 일어나시라 그래가지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일어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시고요. 그 맨 마지막에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특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외쳤던 그 때가 이렇게 떠올려져가지고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혹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성탄절을 앞두고 전 교회적으로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도 안 되는데 뭐 이래서 가지고 따라하라 그러면 그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탁 일어나서 선포하라 그래도 아무도 짜증이 안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맨 뒷부분에 이걸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왜 이런 선포가 필요한가 하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 때 이 위로는 원어로 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언자가 아까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는 이 위로할 때 나오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통용적으로 알고 있는 막 슬픔을 당해서 울고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고 손수건을 건네고 등을 두드려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위로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의 위로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슬픔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왜 이렇게 고통에 눈물을 흘리느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위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요한 1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 대언자, 위로자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시므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영육 간에 혼미한 상태에 빠진 것은 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400년의 이 침묵기간, 하나님의 이 침묵기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병들어 있는 이 상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셔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이게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마음이 아픈 게요, 전 세계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골이 제일 깊은 나라 1위. 부모는 이걸 생각하는데 자녀는 저걸 생각해요. 이 집집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슴 아픈 논쟁, 그래서 서로 화를 내고 가치관은 지금 혼란을 겪고 이 모든 혼미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대안이 되어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어제 준비를 하고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연말에 이제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점심 때 또 이제 어느 모임에 제가 좀 그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모든 설교자가 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모임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 밥은 먹고 대화는 하는데 머리에서는 설교가 돌아가요. 이 그다음에 무슨 예화를 써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계속 어제도 한쪽 머리로 이제 오늘 주일 설교에 대한 생각이 돌아갔는데 아 이게 귀가 번쩍하는 너무너무 좋은 예화 하나를 거기서 어떤 여집사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분이 최근에 이제 미장원에 간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제 미장원에 가면 순서를 기다리면서 잡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여성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 무슨 기사가 났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 가수 션 다 아시죠? 이 가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애처간지요. 이 뭐 션은 이 시대 모든 여성들 아내들에게 이게 로망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모든 남편들에게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하니까 자꾸 부인들이 당신도 션처럼 좀 해봐라. 당신도 션처럼 그렇게 좀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그날도 보니까 이제 이 부부가 같이 화보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뭐 잡지사와 만났는데요. 또 그날도 이 션이 아내에게 참 그 눈꼴시럽게 그렇게 했나 봐요. 너무 따뜻하게 막 이렇게 잘하니까요. 기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시느냐? 이 어디서 배운 거냐?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이 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부모랑 많이 떨어져 지내가지고 이 부모에게 배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식사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은 너무 기뻐서 오늘 점심을 내가 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뻔했는데 잘 참아가지고 어제는 제가 이제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시므온이 혼미한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의 치유와 해방의 대안이 되는 것이 메시아라고 한다는 이것이 우리 삶에 이 시온처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드는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아내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냐고 그 부모님에게서 전수받은 거냐고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물론 예수님 사랑했던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제가 배운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건강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얻게 되느냐? 첫째, 우리가 예수님 영향을 받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야, 이게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을 묘사할 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의로움, 물론 그것도 내포가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건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의, 다시 말해가지고 시므온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던 사람이다, 이것을 묘사한 게 의롭다는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이 경건하다라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경외. 제가 종종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가 뭐라고요? 그 상대방이 너무 큰 존재여서, 상대방이 너무 존경스러운 존재라서, 상대방이 너무 나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그 앞에 웅크러들여서 그분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 그를 두려워하는 상태, 이게 경외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혼미해졌다는데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회복이에요.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엿새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의 회복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의 윌로우 크릭 그 담임 목사님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이 책 제목을 잊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점잖은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는 거, 이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이 조명 아래 마이크 아래 제가 이렇게 온유한 표정을 지으며 설교하는 거, 이거 제 모습 아닙니다. 진짜 제 모습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애들이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진짜 화가 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빠는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왜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일 두려워요. 그게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저의 본체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게 정확한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책 제목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 어머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달래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 꼭 한번 만나서 예수 믿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만난 거예요. 제가 이 청년을 만나보니까요 아주 인상이 좋고 또 예의가 바르고, 여러분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 자기는 싫은데 자기 어머니가 목사 한번 만나보라 그런다고 그렇게 순종할 정도면 그 얼마나 그 예의 바르고 괜찮은 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참 보니까 호감이 가더라고요. 당신이 인상이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이분이요,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하는 말이 너무 제게 가슴 아픈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그때 다녔던 예전 교회 목사님 그 교역자들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뭐 복음이고 뭐고 뭐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누구나 간다 들으면 수긍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청년한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신비인데 이 영적인 세계인데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전하는 목사한테 그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더러운 때가 껴있다 하더라도 형제는 손가락만 보고 욕해서는 안 되고 달을 봐야 된다고. 우리 손가락이 본질이 아니고 달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한참은 이야기하고 우리 다음에 토크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우리 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 그렇게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향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속이지 못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가 회복이 될 때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 아시잖아요. 이 모세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데요. 사실은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 포악했던 애굽 왕 바로가 그 자기들이 부리는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뭘 두려워합니까? 이것들이 이게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힘쓸 수 있는 어린 남자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여자면 살려주고 사내 자식은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그 과정을 묘사한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포악했던 권력자 바로도 두려웠지만 그 바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난폭한 권력자도 두렵지만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를 살려준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히브리 산파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찬수 목사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좌지우지하는 영웅은 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 산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 모세가 배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가정에 부모 세대가 비록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한 가지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와 같은 부모 밑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 영향을 받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면 뚜렷한 삶의 목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야,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그의 업적이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놀라운 누가복음 2장에 이 평범한 소시민, 이 시므온을, 그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 뭐예요? 자기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사세요? 죽지 못해서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호흡이 안 끊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난 이 목표를 향하여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난 죽을 수도 없어. 비웃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요. 얘가 얼마나 건강 유수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필 오늘 또 이게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큰 꿈을 주셨으니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건강하게 이것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 칼튼 대학교 그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패트릭 힐 교수 팀이 뭘 연구했느냐 하니까요. 20세에서 75세 나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14년 동안 장기 연구를 해서 하나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14년 장기 연구를 통해 내린 결과를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복의 차원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수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 인생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저 죽기 전에, 이 목표가 죽기 전이라야 죽을 때까지 타락이 없잖아요. 제 목표는요, 저 죽기 전에 우리 집 새아이에게 이 평가를 받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호흡이 다하는 그 시간 누워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 손을 잡으며 이런 이야기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었습니다. 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평가를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이 목표가 세워지니까 목회의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답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전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큰 교회는 일구었지만 큰 교회 일구는 과정에서 너무 비열하고 남의 성도 그냥 도둑질을 해오고, 그런 아버지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나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최근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향한 목표인데요.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가 뭐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회사에 가서 자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이 교회를 긍지를 느끼고 여기저기 자랑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자. 이 목표를 제가 가지고 보니까요, 목회하는데 판단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두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면 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우리 가장 많은 가장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서 뚜렷한 자녀들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목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타락하지 않도록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월 말에 시작되는 우리 인큐베이트 교회 오늘 오후 3시부터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당 우리 교회 교육관 10층은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거기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거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전상출 목사 이제 인큐베이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텐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참 훌륭한 종입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상출 목사와 더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가 탄생하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분리개척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향을 받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면 이 간절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뭐 기다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학수고대. 다시 말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집중해서 간절히 기다릴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예요. 뭐 기다렸다가 뭐 안 오면 할 수 없고 이건 프로슈코마이가 아니에요.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프로슈코마이, 온 전심을 다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2의 시므온이 되셔서 마르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먹고 살기 편하고 좋아도 너무너무 그냥 행복한 게 많아도 여전히 우리는 마르나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지 않는 특효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을 견뎌라 이 책을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책이요, 그 요한 계시록을 풀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이 책이 많이 팔릴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냈습니다. 요한 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사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명감으로 제가 책을 냈는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책이요, 제가 근래에 그 발간한 책 중에서 가장 뜨거워요. 가장 많이 팔려요. 지난주에는 교보문고 종교분야 1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출판사가 전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출판사에서 광고를 낼 때 그 책을 사보도록 하는 그 동기부여가 뭐였을까 보니까 이 책은 제가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다룬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광고할 때 오늘을 견뎌라라는 이 책은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있던 자기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책, 위로의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하나 마라나타, 이 위기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다룬 책이다. 광고를 그렇게 했더니 책을 막 사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 오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그게 참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의 회복이 돼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회복, 또 뚜렷한 삶의 목표가 회복되는 것, 또 간절한 기대감의 회복. 시므온처럼 이 세 가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여러분 시몬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손붙잡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신앙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은 하실 거 없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선포하시면 되고요, 긴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요 이걸 선포하는데 놀라운 걸 제가 봤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선포하셨는데 여기저기서 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에도 성령님이 똑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심령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선포할 때 성령님이 이 공간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누가 제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리허설이고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지막에 새해에도 함께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을 선포하고 바로 이제 그 우리 반주 팀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주를 탁 터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신 주님에 대하여 이 찬양하시죠. 하나님 앞에 그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구호를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한 해를 자기 연민으로 마무리해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아프고 저렇게 상하고 나는 안 돼. 자기 연민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아니고 대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희망을 선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로 이 선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누가 제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대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르마세.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영광을 돌려 의욕이 꺾이셨습니까? 오늘 대한되시는 주님 붙들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을 향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시길 아버지 육안을 열고 볼 수 없습니다. 영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어두운 이 시대에 대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시몬처럼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바라고 바라오니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회와 소망을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14년도도 주님을 갈망하며 고대하며 살아온 우리 인생인데 아버지 주어진 인생 가운데도 주님 오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시고 먼저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려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기대가 믿어지고 우리 영혼이 부흥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떠나는 그 성도들 위해 주님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창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천국 천사장의 남편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주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동안 착하였던 한 칭찬 들으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같이 빛나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시몬처럼 우리도 꿈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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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마음이 상한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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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간절히 갈망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시몬처럼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시몬이 사모하고 사모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전심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상한 마음이 다 치유되기를 원하며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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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주여 혹시 없어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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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혹시 없어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자녀 아버지 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